이 필링굿이라는 책은 우울증과 관련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뿐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정말 많은 찬사를 받았던 책입니다. 우울증 탈출을 도와주는 자조 서적들 중에서 독보적인 1위의 자리에 올랐던 책이기도 하고 인지행동치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들 중 약물 복용과 함께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고 또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으로 알려진 것이 인지행동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이 책은 인지행동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 핵심 근간이 되는 제1세대인 백의 인지치료를 기반으로 동시대를 살았던 동료의사이자 또 함께 인지치료를 발전시킨 최고의 정신의학 전문가이신 지금은 스탠퍼드 의대 명예교수님이시죠. 데이비드 번스 박사가 저술한 책입니다. 인지치료의 경우는 다른 심리치료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책이 쓰여진 목적도 셀프케어를 위함이기도 하고요. 물론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정석이겠지만 워낙에 이 책이 자가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할 수만 있다면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활용한 치료에 대한 연구들도 있고요. 또 공식 논문도 발표된 게 있는데 연구들의 결론은 이 책을 활용한 치료가 상당한 항우울증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잘 따라했을 때 항우울제를 투약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본 거라는 거죠. 뭐 이 정도 되니까 이 책을 처방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 현장이 아닌 곳에서 다양한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그런 내담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심리상담 전문가들도 우울한 내담자를 만나면 한 번쯤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상담자나 치료자가 우울증을 대하는 어떤 그런 이론적 입장이 인지행동 치료를 지향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각자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좀 치료적 접근도 다 다르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여러 방법들 중 심리치료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인지행동 치료가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한 개인의 우울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그 원인과 치료적 접근에 있어서 유전이나 신경생물학적인 원인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 개인이 가진 어떤 내적인 심리 문제만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책의 이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을 둘러싼 관계나 어떤 사회 체계 안에서 그리고 외부 환경적인 요소까지 통합적으로 맞물려서 그 사람의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는 입장에 가까워요. 근데 이 인지치료는 개인 내적인 어떤 심리적 요소에만 해당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접근하는 그런 치료 방법들 중 하나이거든요. 그 한 사람의 생각이죠. 당신의 사고를 바꾸면 정서도 바뀌고 또 행동도 바뀌고 또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관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가족을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치료에 있어서 좀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더 이상적인 건 이제 그 사람을 둘러싼 관계의 체계나 구조 안에서도 그 사람의 증상을 이해해보고 치료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도 공부를 더 해야죠. 어쨌든 사설이 조금 길었는데 바로 이제 책의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담자의 입장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지행동치료의 어떤 가장 기본되는 내용들을 이제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지만 상담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책에서 중요한 지점들을 발췌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꼭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먼저일까요? 감정이 먼저일까요? 인지치료의 과정은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울증의 경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왜곡된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를 당하게 되고 이것이 우울이라는 정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거든요. 즉,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에 근거한 사고라든지 실제 일어난 어떤 사건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사고나 합리적이지 않은 신념에 의해 해석된 지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왜곡된 부정적 사고를 찾아내서 수정하거나 제거하면 올바른 감정과 활력을 회복하고 이로 인해 의미있고 가치있는 삶을 선택해서 살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이것이 인지행동치료의 핵심이 되는 근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전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쭉 내용이 진행될 겁니다. 그럼 인지왜곡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지왜곡의 종류들이 있는데 먼저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예시 중 어떤 부부의 상황을 조금 각색해서 들려드릴 텐데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들으시면서 그냥 이 아내의 사고의 흐름을 한번 관찰해보세요. 어떤 가정주부가 있어요. 정성껏 소고기를 구워서 밥상에 올렸어요. 근데 남편의 첫마디가
소고기를 뭐 이렇게 바짝 구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못해 먹겠네. 내가 뭐 이 집에 식모인 줄 알아? 기껏 밥 차렸다니 한다는 소리가 좋다구야. 나쁜 놈. 아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내 인생 너 만나서 완전 실패작이다. 이게 이 짧은 시간 동안 아내의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들이에요. 그럼 집요하게 한번 인지 왜곡의 종류들을 찾아내 볼까요? 먼저 아 진짜 못해 먹겠네. 이건 파국화 혹은 침소봉대라는 인지 왜곡이 약간 나타난 거예요.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 생각하는 건데 이런 일 가지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끝장나서 망할 것처럼 생각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참을 수 있을 만하니까 지금 참고 있죠.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런 왜곡된 방식의 생각이 누적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다음으로 내가 뭐 이 집에 식모인 줄 알아? 나쁜 놈. 여기에 대해서는 낙인 찍기라는 인지 왜곡이 나타났어요. 아무도 식모라고 한 적 없는데 스스로 식모라는 낙인을 찍으면서 기분이 나빠질 만한 꺼리를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나쁜 놈이라는 낙인을 찍어줬네요. 사이좋게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찍었습니다. 둘 다에게 안 좋죠. 다음 내 인생 너 만나서 완전 실패작이다. 이건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인지 왜곡이 드러난 경우입니다. 사실 이분법적 사고의 오류를 범하는 예들 중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는 이번에 대학 입시 망치면 인생 끝이다. 취업에 실패하면 끝장난다. 뭐 이런 식의 예가 가장 이해하기 쉽지만 여기서 보면 남편이 그 고기 좀 퍽퍽하게 구워졌다고 이야기한 게 내 인생이 완전히 실패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고기 잘 구우면 내 인생 성공한 건가? 이렇게 되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는 말에서는 지나친 일반화라는 인지 왜곡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고기 좀 퍽퍽하게 구운 걸로 내가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만큼 일반화 시키기에는 좀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는가? 라고 되물어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몇 문장 되지 않는 데에서도 우리의 기분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생각 스스로가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울증 환자들은 이런 왜곡된 종류의 생각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되었고 그 왜곡된 생각을 진실로 믿고 있는 상황까지 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인지 왜곡 종류 몇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반드시 무엇무엇 해야만 한다라는 식의 당위적인 사고인데 이런 경우는 만일 이러이러하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거나 그 기대하는 일을 스스로 해내지 못했을 때 정서적인 결과물로 죄의식, 분노, 좌절, 뭐 자괴감, 수치심 등등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 신념이 타인에게 적용되었을 때도 그 상대방이 해내지 못했을 때 비슷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니까 이러나 저러나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적 여과라고 해서 단 한 가지의 사소한 부정적인 사실을 찾아내고 그것에만 집착해서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실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잉크 한 방울이 비커에 떨어지면 그 안에 맑은 물 전체가 까맣게 물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으로 딱 두 개 정도만 더 말씀드릴게요. 개인화와 지나친 비약으로 결론 내리기라는 게 있어요. 개인화의 경우는 자신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 부정적인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당일 아파서 오늘 약속해 못 나올 것 같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나 때문에 뭔가 남자친구가 기분이 안 좋아져서 일부러 약속을 취소하는 건가? 나랑 헤어지려는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친 비약으로 결론 내리기는 독심술의 오류나 점쟁이 오류라는 그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남자친구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고 멋대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팩트를 확인하지도 않고 날 차버리겠군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어떤 점쟁이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자친구는 진짜 단순히 아파서 못 나온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여자분에게는 팩트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미 머릿속에서는 차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왜곡된 사고들의 종류를 몇 가지 보면서 아 이러이러한 왜곡된 사고를 하거나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면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쌓여간다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겠구나 정도 이제 이해를 도와줬다면 지금부터는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실전이라고 하면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어떤 몸과 마음의 증상들이 있잖아요. 나는 뭐 쓸모없는 존재다 같은 이런 자기 패배적인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뭐 무기력, 죄의식, 뭐 인내심 부족
뭐 가장 기본되는 이런 일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미루는 거 등등 정말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인지치료적인 방법을 실제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세칸 기법, 두칸 기법, 역기능적 사고 기록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 일이 생겼을 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또 그것이 큰 스트레스가 되는데 여기다가 나는 이 일에 잘 대처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까지 자동적으로 들 수 있어요. 이럴 때 세칸 기법은 이렇게 제일 먼저 나에게 올라오는 자동적인 생각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모두 나를 한심하게 보겠지? 나는 맨날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생각들을 자동적 사고칸에 적는 겁니다. 유의할 점은 자동적인 생각을 적어야지 그 생각으로 인한 감정은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나는 완전 절망적이야 라고 적지 않는다는 거죠. 절망감을 불러일으킨 생각을 찾는 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옆에 칸에는 뭘 적냐면은 이 생각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 왜곡의 종류들 중 나의 생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는 거예요. 뭐 나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모두 나를 한심하게 보겠지. 이 생각 안에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이분법적 사고도 들어가 있고요. 지나친 일반화도 좀 들어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으면 한심한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또 독심술의 오류도 있네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벌써 날 한심하게 볼 거야 라고 독심술도 부리고 또 점쟁이의 오류도 좀 들어가 있고 그죠? 또 나는 맨날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건 지나친 일반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 칸에서 나의 인지 왜곡의 종류를 찾아냈다면 다음 세 번째 칸에 가서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비판의 소리에 아니라고 대항하면서 한번 논박해 보는 거예요. 자신의 왜곡된 주관적 사고가 아닌 자신의 생각에 대해 객관성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라는 거죠. 나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모두 나를 한심하게 보겠지? 라는 생각을 이성적인 대응으로 한번 바꿔보자면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일인걸. 그리고 내가 해결한 다른 많은 일들도 있어. 물론 내가 잘 해결하지 못했을 때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세상이 끝난다는 말은 아니야.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며 산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오. 이런 식으로 이성적인 대응 사고를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칸 기법을 통해서 자신에게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휘몰아치는 불합리하고 혹독한 자기 비판을 좀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바꾸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두칸 기법은 여기서 중간에 두 번째 단계를 생략한 거예요. 세칸 기법이 익숙해지면 두칸 기법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만드신 아론백 박사가 여기서 조금 더 정교한 방식을 또 개발한 게 있는데 역기능적 사고 일일 기록법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부정적 감정을 만드는 생각뿐 아니라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된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아까 세칸 기법에서 했던 내용이죠. 자동적 사고가 뭔지 어떤 인지 왜곡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성적인 대응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쓰고 마지막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감정이 드는지 혹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쓰는 게 있어요. 감정의 정도를 평가할 때는 퍼센트로 해서 예를 들어 화라고 적고 옆에 99%라고 적으면 엄청 화났다는 거죠. 특히 이 역기능적 사고 일일 기록법은 여러 증상에 쓰일 수 있지만 특히 의욕 상실, 뭐 무기력,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되는 뭐 이런 우울증에 걸리면 씻는 거, 뭐 나가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등등 일상에서 당연히 하는 생활을 위한 행동도 미루게 되잖아요.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종일 침대에서 누워서만 지냈다고 해봅시다. 여기 예시가 있어요. 여기 이제 날짜, 상황, 감정이 나와 있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서 우울하고 기진맥진에다가 죄의식, 자기 혐오 등등의 감정이 들었다고 적었어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퍼센트까지 적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쭉 적어 내려가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진짜 떠오르는 대로 적은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을 할 의욕도 없고 또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한다. 어떤 일에서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또 내 에너지는 절대 뭐 정상이 되지 못할 거다 등등 쭉 적었고요. 그 옆에 이성적 대응 방안을 또 적어 보았어요. 어떠한 일도 할 의욕이 없다는 거에는 그거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의욕이 먼저가 아닌 행동이 먼저다.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쓰려면 마중물을 붓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의욕이 먼저가 아니라 행동이 먼저야. 그래서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고 또 성취감을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는 것부터 그냥 깊이 생각하지 말고 뭔가 큰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하세요. 매일. 그렇게 서서히 의욕을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동적 사고에 대한 이성적인 그 대응을 쭉 적어보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다소 위안을 느꼈고 일어나 씻는 것만이라도 하자고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참 잘했죠? 이렇게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기본적인 방법들 외에도 이 책의 한 중반 정도까지 우울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여러 왜곡된 사고를 찾고 수정해 나가는 방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쯤 되면 뭔가 이렇게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까 전에 우울증은 나에게 일어난 어떤 부정적인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왜곡된 사고와 또 해석에 의한 거라고 했는데 실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부정적인 내용일 수가 있잖아요. 진짜 내 현실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거나 아니면 집안이 파산했거나 뭐 실직했거나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실태의 질병을 얻었거나 뭐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부당한 대우나 뭐 비난을 받았다든지 뭐 등등등 이렇게 내 현실에서 실제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건강한 바람직한 부정적 감정과 건강하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정적 감정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말이죠. 건강한 부정적인 감정은 슬픔이나 실망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사건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한 결과로 생겨나는 정상적인 정서입니다. 반면에 우울증은 언제나 어떤 식으로든 생각이 왜곡되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건강하지 않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울, 수치심, 죄책감, 뭐 자괴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상실했을 때 일시적으로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슬픔에 휩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실감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슬픔이나 실망 같은 정상적인 건강한 부정적 정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지지만 건강하지 않은 부정적 정서는 지속되면서 고통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울증을 일으킨 그 원인이 뭔지 모르는 내인성 우울증보다는 뭐 질병이나 사고, 실직, 이별, 뭐 죽음 같은 큰 사건들부터 뭐 헤어짐, 뭐 이런 작은 사건들까지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뚜렷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반응성 우울증의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어떤 왜곡된 의미를 부여했는지 찾아낸다면 자신이 경험한 이런 힘든 현실의 사건에 대한 적절한 정상적인 감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미심쩍고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책에서 데이빗 번스 박사의 어떤 실제 사례까지 들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책에서 알려준 대로 연습하고 훈련해서 기분이 나아지고 좋아지게 되었다고 느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올라옵니다. 기분이 좋아졌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실제로 좋아진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어서 언젠가 또다시 우울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불안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데이빗 번스 박사는 기분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좋아지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하셨어요. 기분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건 증상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이고 또 실제로 좋아졌다는 건 왜 자신이 우울증에 빠졌는지를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를 아는 상태 그리고 자기 확신과 자존감이 있으며 또 마지막으로 자신이 우울증에 빠지게 된 이유가 단순한 부정적 사건 그 자체가 아닌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왜곡된 사고에 의한 것임을 아는 그 이상의 더 깊은 원인도 아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데이빗 번스 박사가 말하는 더 깊은 무언가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 바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자신의 가치체계나 인간 존재에 대한 개인적 철학 혹은 자신의 어떤 자존감의 근거를 이루는 내용 등등의 암묵적인 가정이 항상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신념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기 패배적인 신념 체계가 늘 기저에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거부당한 경험이나 뭐 버려짐 등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나 애정결핍 같은 그런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무조건적인 끊임없는 사랑만이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면서 이런 사랑을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죠. 사랑 자체는 잘못이 없는데 왜곡된 의미가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에게 이제 종속되거나 뭐 의존되거나 중독됨으로써 사랑과 관련한 어떤 자신의 감정이나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외에도 뭐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인정받아야만 한다. 혹은 뭔가 내가 이뤄내야만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성취하는 것, 인정받는 것에 대해 굉장히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경우, 뭐 또 완벽해야만 한다, 뭐 이런 성향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가치체계가 형성되었는지는 개인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경험한 내용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인지치료적 접근에서는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지의 내용과 함께 내 마음의 한층 더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자신의 인간 존재 가치에 대한 암묵적인 가정과 그 신념들이 뭔지를 밝혀내서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하고 또 인지치료적 방법으로 수정하고 개선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더 활력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이 지금의 우울증에 기여했다면 그 해석을 한번 바꿔보는 것을 시도해보라는 거죠. 책의 중후반까지 이와 관련하여 깊이 있게 다루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울증하면 따라오는 이제 큰 이슈가 되는 자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의학적 관점에서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챕터까지 인지치료적 관점뿐 아니라 우울증에 대한 다양한 영역을 두루두루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책을 통해 소개시켜드린 인지행동 치료의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세스 외에도 이것을 확장시킨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내 인지 영역에서 어떤 왜곡과 착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내 사고의 영역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알려주는 그런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울증이 개선되어 나가는지,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당연히 한 번쯤은 실패를 했다가 혹은 뭐 정체되었다가 또 다시 좋아졌다가 이렇게 하는 등등의 여러 어떤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사례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책이 좋아도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거침없이 책 읽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많이 길었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